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기 지금 들고요. 누르세요. 예. 홈쇼핑 갔죠? 이런 게 아주 예, 잘 먹힌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는 02786-1022-1023 두 대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1023 두 대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반장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이반장이 방송 중에만 제가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대신 아유 아주 성심성의껏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두 번째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아유 전라남도 영광이에요? 아유 예 아유 멋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분당에 사는 강경애입니다. 분당에 사시는? 강경애. 강경애님 나이가? 50대 중반이요. 그래요. 분당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분당 요즘 분당 뭐 난리도 아니죠? 뭐 분당 상권은 계속 이동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죠? 그 서현 쪽이 그랬는데 지금 또 다른 데가 또 막 그 네, 정자 그, 예, 예. 그죠? 아, 예. 분당 분당 제가 분당에 좀 있었거든요. 예. 회사 생활 좀 그쪽에서 해봐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분당을 좀 알죠. 예, 예 좋습니다. 포트 어떻게 되세요? 골프존. 아, 골프존이요. 얼마요? 2만 500원에 20%. 또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네. 11,700원에 20%. 또요? 예신증권. 네. 8,800원에 20%. 네. 한국전력. 네. 27,200원에 20%. 이 중에 제일 궁금하네요. 골프존이요. 골프존이요. 혹시 골프 치시나요? 예예. 어 몇 년이나 치셨어요? 네, 좀 됐습니다. 18년. 어 그래요? 네. 어 스코어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아직 뭐 보기 플레이 뿐이 못합니다. 그래도. 오 보기 플레이 하세요? 네. 오 거의 싱글 수준인데. 오 그래요. 근데 몇 년 쳐보셔도 재밌어요? 처음... 네 재밌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네. 막 한 1, 2년, 2, 3년 재밌는데 7, 8년 쳐도 그때 같이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실 텐데. 아, 지금도 재밌어요. 아, 지금도 재밌어요? 네. 그래서 골프전을 사셨구나? 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골프전, 골프 7, 8년 전에 치실 때하고 지금하고 골프 인구가 어때요? 아, 지금 늘어나긴 했는데요. 늘어나긴 했는데. 아, 골프 인구가 지금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골프 인구가 늘어난 걸 뭘로 느끼세요? 골프 인구가 늘어난 거요. 자기 체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서 보면은 뭐 누나 할 것 없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골프 인구를 지금 한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골프 인구를 약 300에서 400만, 한 400만 정도로 잡아요. 네. 400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더 된다라고 잡았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아이들 빼고 너무 늙으신 분들 빼고 예. 예. 뭐 이런 분들 빼고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 뭐 연령대나 이런 대로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는 대중적인 거라고 하죠. 예. 그리고 전에도 아시지만 전에 골프장이 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네네. 골프 회원. 근데 요즘 골프 회원제로 하는 그 골프장들이 점점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네. 예, 왜냐? 이제 더 이상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예, 네. 속된 말로 이제 퍼블릭 일반인들이 막 갈 수 있는 그런 골프장으로 간다 그러죠. 이제 네. 골프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골프는 무슨 뭐 부의 상징. 아, 나 골프 친다. 어디 가서 이러고 뻐기는면은요. 이제 아시죠? 뻐기는 사람이 바보 되는 거. 예. 네, 맞아요. 진짜 예, 이제 골프는 이제 진짜 점점 예, 대중화되는 운동으로 돼 가고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핸드폰.
응답하라 1994나 그래요. 응답하라 1994인가? 요즘 아주 그 열풍이죠. 예, 재밌어요. 그 응답하라 1994, 1994 이제 그때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핸드폰이 그때 별로 많이 없었죠. 그때 핸드폰 딱 들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오잉 이러고 봐요. 네. 예, 그 정도로 핸드폰이 그 당시에 생각보다 귀했어요. 아, 물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하니까 아이 80년대도 있었다 후반에. 아 그래요, 맞아요. 도끼폰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된 거? 도끼폰? 모르세요? 아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집전화기 같은 거. 예예예. 예, 그게 왜 도끼폰이냐면 들고 다니다가 때리면 진짜 사람 죽어요. 그래서 도끼폰인데. 예, 아 그 정도로 핸드폰이 귀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아주 고급화된 스마트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핸드폰 없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스마트폰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웬만해서 스마트폰 다 쓰죠. 네. 이제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이나 스마트폰을 그냥 파는 그런 회사들은 어때요? 매출이 팍팍 늘어나요? 안 늘어나겠죠, 이제는. 왜? 할 만한 사람은 하기 때문에, 그죠? 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소리냐?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경혜님한테 그 말씀을 물어봤을 겁니다. 7, 8년 전과 지금하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때요? 체감하시는 거 확 늘었다는 걸 느끼시나요? 라고 말했죠. 근데 확 느끼신다고 했죠. 네네. 다시 말해서 골프가 지금 제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가 좀 안 되게 골프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 골프할 사람들이 많이 골프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골프가 뭐 대중화된다 그래도 골프가 대중화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골프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예. 왜냐? 뭐 애기 빼고 뭐 노약자 너무 늙으신 노약자들도 물론 하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빼고 좀 이렇게 빼고 빼고 하면은 사실상 유효 숫자라 그러죠 우리가. 네. 우리가 축구에서도 혹시 유효 슈팅이라는 말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슈팅을 막 그냥 아무데나 하는 슈팅 말고 문전 근처로 골대 근처로 나가는 슈팅을 유효 슈팅이라 그래요. 유효 슈팅. 그래서 네. 축구 게임 보면 슈팅 옆에 유효 슈팅 몇 개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말도 안 되는 대로 쏘는 슈팅 그거는 다 빼야 되는 거고 진짜 골문 근처로 가는 유효 슈팅이 몇 개냐가 중요하듯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인구의 숫자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골프 인구 숫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좀 더 있으면 맥시멈에 차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장을 팍팍팍 늘리기에 몇 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핸드폰이 맨 처음에 희한하네 하다가 핸드폰을 막 빠바바바박 늘리는데 그때는 무서운 성장 속도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까지 거의 다 퍼져서 그런 업체들이 더 이상 성장성이 쉽지 않듯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지금 동네 웬만한데 스크린 골프장 없는데 보셨나요? 없어요. 다 퍼져 있습니다. 네. 다 퍼져 있어요. 물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들, 아우 뭐 실전 뭐 골프 시뮬레이션 기계들로 인해서 그게 계속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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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될 거다, 아주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을 참 답답하시더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우리나라 PC방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PC방 열풍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왜 PC방은 컴퓨터 게임이 컴퓨터가 그 승부를 결정하는 거 아십니까? 네. 왜냐? PC방에서 게임할 때 이게 느리거나 이게 속도가 안 되면 그 PC방은 바로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컴퓨터를 빨리빨리 바꾸고 뭐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해야지 그래야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PC의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들 맨 처음에 PC방이 생겨서 몇 년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PC 디램 수요가 팍팍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PC방 그쪽에서 그렇게 해도요 PC별로 늘어난 거 그렇게까지 예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속된 말로 무슨 소리냐? 지금 골프장이 처음에 그 골프장 스크린 골프가 퍼지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건 어우 굉장해요. 그렇지만 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새로운 버전, 뭐 실전 버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죄송한데 PC방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못 보시고 무시하더라는 거죠. 바로 골프존이 지금 차트를 보겠는데 골프존이 무슨 다른 사업한다 어쩌고저쩌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요. 좋아요. 아, 성공하면 좋죠. 뭐 그래서 골프존 갖고 있는 분들 수익 나면 좋겠죠. 그런데 골프존의 주가가 계속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뭐냐? 국내에선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골프존의 성장성은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뭐가 돼야 되냐? 골프존의 답은 해외, 중국 이런 데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쪽에 있어서 지금 당장 답을 못 내놓고 그쪽에 뉴스플로우, 뉴스에서 중국 쪽에서 성공하는 진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골프존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게 골프존의 한계입니다. 우리 경혜님이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셔서 접근하신 것까진 좋아요. 그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실은. 왜?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쪽에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이 골프존, 스크린 골프, 이런 쪽에 의한 성장성은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계를 바꿔서 한다? 글쎄요. 그 기계를 바꾼다고 그 골프장들이 그다 바꿀까요? 아니요. 이제부터 처음에 퍼져나갈 때는 쫙쫙쫙이지만, 예, 그다음부터 퍼져나갈 때는 바로, 피라미드 같이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스를 하는 게 거기서 미스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에서 미스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전 주가, 물론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 쪽에서의 진정한 성장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나오지 않으면은 골프존의 주가는 아직 오르기 어렵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알고 있는 뉴스로는 현재 중국 쪽에서 그다지 뉴스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존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관한 뉴스가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골프존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별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요거 판단해가지고 아마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 되는데 골프 나가지 마세요. 엘보 나가잖아요. 예. 안 나가시죠? 이제 추우니까. 그래요. 네. 예, 한국전력 차트 보겠는데, 예, 한국전력은 차트로 갈게요. 한국전력 요번에 예, 전력 요금 오르면서 예, 확 올랐죠. 예. 제가 저몇주 전에 한번 한전 했던 것 같은데, 한전 한번 슬쩍 제가 예, 좀 보시고 있으면. 예,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라고 힌트 드렸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어쨌거나, 예, 한국전력 지금 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이런 걸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27,000원대죠. 27,000원대면 그래도 이거는 좀 버티실 만해요. 비중도 그렇고. 근데 한 3만 4, 5천 원 여기서 저항받는 거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못 뚫고 주춤주춤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반은 매도하시고요. 반만 가지고 하세요. 예. 한전으로 워낙은 수익률 막 너무 극대화. 그건 쉽진 않아요. 요번에 예, 전기요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좋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11,700원. 11,700원에 20%에 11,700원. 하이트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에서 근처인데요. 지금 풀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예. 예, 연말에 지금 술 수요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지, 현재 예상하는 걸로는 뭐 그렇게 그다지 연말이라고 올해 연말에 술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진 않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하이트진로 홀딩스, 근데 이거 매수하신 관점이 뭐예요? 제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하이드질 홀딩스 저기 이익이 많이 났는 줄 알았는데 이번 분기에는 보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났더라고요. 예, 요번에 전체적으로 술 소비가 늘지가 않았어요, 올해 생각보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더 길게 가져가 보실 생각이세요? 중기적으로 제가 보고 매수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중기적으로 들고 가기에 나쁜 가격 아니에요. 괜찮은 가격이니까 이건 그럼 쭉좀 들고 가 보세요.
뭐 올해 좀술 수요가 안 그랬다 그래도 내년에 술 소비가 약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더 들고 가보셔도 돼요. 그리고 대신증권이에요, 대신증권. 제가 증권주와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 방송 잘안 보시나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매수했는 거라 가지고 그랬어요? 예. 예. 이 반장이 좀잘 맞추죠, 비교적. 예. 예. 제가 증권주 안 된다 그랬죠, 아직. 예. 증권은 진짜 아직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제 구조조정 이제 시작하죠. 뉴스에 요즘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올 초부터 올 중반 내내 진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구조조정 조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 구조조정하는 거참 저도 가슴 아파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만한 규모의 증권사 4,50개가 말이 됩니까? 이건 말안 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지금까지의 그동안 그 누적된 정권들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너무 봐주기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국민들이 떠안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구조조정 제대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엔 저는 좀 올라 시간 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냥 매수가까지만 오면은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딴거 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 정보 상담해 드릴게요, 회원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의 주식 명품 프로그램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